제분들 안녕, JJ입니다. 요즘 들어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법한 브랜드들에서 매운 라면을 또 냈더라고요. 팔도의 왕뚜껑이 아닙니다. 매워지면서 킹뚜껑으로 돌아왔다. 요즘 대세를 트위치를 많이 보시나봐요. 킹정 매운맛, 뭐 매워서 킹, 맛있어서 킹. 보니까 스코빌 지수가 12,000이래요 꽤나 매운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매운 라면이 더 매운 라면을 냈다. 바로 틈새라면 극한 체험. 얘는 15,000 스코빌. 뭐 이렇게 어마무시한 화끈한 라면들 얼마나 매운지 지금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JTV. 네, 그렇습니다. 오늘 먹어볼 라면은 틈새라면 극한체험. 극한체험 틈새라면인가? 네. 뭐가 먼저야? 그리고 킹뚜껑. 먹으면은 킹 받는 거.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먹으면은 극한으로 킹 받는 거죠. 그렇게 맵다는 거예요. 얘가 한 3배 정도 매운 거고, 얘가 4배 좀 안 되게 매운 거. 거기다가 햇불닭볶음면의 스코빌 지수는 만이었고요. 불마왕 라면이라 그래갖고 뭐 까만색 포장에 뭐 다 똑같네? 매운 거는 다 빨간 거랑 까만 거야? 되게 막 요괴 같은 게 막 포장지에 그려져 있었는데 그게 15,000 스코빌이었는데, 뭐 제가 그때 당시에 별로 감흥이 없어가지고 그거 스프를 두 개를 때려놓고 먹었거든요. 생각보다 맵지 않았는데 저는 그 라면을 먹으면서 느꼈던 게 뭐 딱 먹으면은 침고이고 되게 감칠맛도 나고 뭔가 맛있게 매운맛 있잖아요. 계속 먹고 싶은 매운맛이 아니고 많이 매운 거 먹을 때 살짝 그런 느낌이 있어요. 캡사이신이라기보다는 어떤 고추인지는 모르겠는데 먹으면은 되게 씁쓸하면서 좀 쎄한 맛이 나는 게 있어요. 약간 원칩 먹을 때처럼 뭐 좀 그런 맛이 나서 불마왕 라면은 더 찾거나 막 그러지 않게 되더라고요. 근데 얘네들은 어떨지, 맛있게 매울지 아니면 그냥 맵기만 할지 궁금해서 이렇게 데려와 봤고, 첫 번째 라면인 킹뚜껑. 스코빌 지수가 낮은 애부터 먹어야 되니까 얘부터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막 땀이 송글송글 맺히네요. 매운 거 자꾸 생각하니까. 건더기 스프는 이 콩고기가 튼실하게 들어있네. 자, 그리고 이게 문제의 그거죠. 불닭볶음면의 3배가 맵다는 그 분말 스프 부어줍니다. 요거를 좀 핥아 먹으면 상남자 특 매운 스프 핥아 먹는다. 오. 왕뚜껑 맛있는데 그냥? 왕뚜껑 맛있는데 그냥? 아니다, 왕뚜껑은 이렇게 한 번 핥아 먹었을 때 땀이 맺히진 않는데 지금 맺혔어. 먼저 속 달래고 드세요. 속이요? 속이요? 상남자 특 속 같은 건 안 달랜다. 아, 속 달랠게요. 되게 딱지장. 원래는 라면을 먹고 남은 국물이랑 같이 삼겹살을 먹어야 되는데, 아, 속을 달래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뭐 감사하게도 잘 먹겠습니다. 잠시 후. 자, 그러면은 라면을 비주얼로 봤을 때는 뭐 요런 느낌인데 그냥 일반적인 왕뚜껑입니다. 뭔가 달라 보이거나 그런 건 없어요. 진짜 국물 색깔이 살짝 진한가 싶기도 해. 아님 말고. 과연 킹뚜껑은 얼마나 매울지. 12,000 스코빌의 위력은. 몇만 먹어볼게요. 아, 매워서 그런 게 아니고 살에 걸렸어. 매워서 살에가 걸린 게 맞네. 맵다는 거를 고통으로 느끼잖아. 면이 들어가면서 묻어있는 그 매운 국물이 목구멍을 강타를 막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례가 걸린 이 과학적인 원리가 좀 숨어있다 할까? 지랄하고? 보통 이제 매운 거 먹으면은 쓰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쓰린 정도까지 막 죽을 것 같아 막 이건 아니고, 10도 넘어갈 때 살짝 그 양주 먹을 때 여러분 꿀꺽하고 10도를 타고 내려가는 그 뜨끈한 게 느껴지거든요? 그게 느껴져 지금 라면을 먹는데. 어느 정도로 맵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불마왕보다는 살짝 덜 매운 느낌인데, 원칩 먹을 때 그런 불마왕은 좀 쎄한 맛이 있다 그랬잖아요. 얘는 맛있게 매워. 맛있게 매운데 카테고리가 조금 다른 것 같은 게, 불마왕이나 일반적인 그런 매운맛들은 혀 떼버리고 싶고 막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얘는 혀를 떼버리고 싶지는 않은데 목에 들어갈 때 그 뒤에서 칼칼함이 확 느껴져. 아, 근데 아무튼 맛있어요. 엄청 칼칼한 왕뚜껑 맛인데 고추의 매콤함도 있는 것 같은데, 약간 후추 많이 들어간 음식이나 아니면 후추 이렇게 코로 맡으면 재치 나올 것 같고 막 목 따갑고 그러잖아요. 그런 느낌이 좀 나. 제 스타일이네요.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는데 땀이 너무 많이 나왔고 오늘은 어쩔 수가 없다. 맵네요. 확실히 매워. 확실히 매운데 죽을 것 같을 정도로 맵지 않아서 좋아요. 보통 매운 거 막 도전 음식들은 먹으면 막 이렇게 되는데, 얘는 딱
그냥 불닭볶음면을 아무렇지 않게 드실 수 있는 분들 드시면은 칼칼하네, 좋네, 뭐 그러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좋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안 나서 좋아요. 보통 뜨겁고 엄청 매운 거를 먹으면은 다음 입을 딱 먹을 때 뜨거운데 너무 매우니까 뱉어버리고 싶잖아, 입이 너무 아프니까. 근데 그런 느낌까지 또 아니야. 또 왕뚜껑 면이 또 얇고 막 이래서 그런가? 아, 실비김치랑은 못 먹죠. 죽고 싶지 않아요. 국물을 먹어줘야 되는데 삼각김밥이랑 같이 먹을게요. 삼각김밥 한 입 딱 해주고 국물 싹 들이키면. 와, 삼각김밥이랑 먹어도 국물이 확실하게 자기 주장을 해서 좋네요. 약간 라면 먹을 때 삼각김밥 딱 먹으면 그 삼각김밥이 맛이 세니까 좀 덜 느껴질 때도 있고 막 이랬었는데 얘는 확실하게 칼칼하게 딱 들어오네. 약간 먹으면서 느껴지는 게 한 그릇을 다 먹으니까 다음날 조금 기분이 좀 아플래나? 좀 스크탁 쓰일 것 같은데 막 그런 느낌? 일단은 잘 먹었습니다. 요 조금 남은 거. 끝. 자, 이번에 먹을 라면은 요거 틈새라면 극한직업, 아 극한직업이네, 극한체험 15,000스코빌에 도전하라 이렇게 써있는데 얘가 지금 최강이네요? 불마왕보다 매운 거네? 요거 끓여서 먹어볼게요. 건더기 스프 실하다. 뭐가 이것저것 많이 들어있어. 이거 많이 들어있어. 여러분들은 면부터 넣으세요? 스프부터 넣으세요? 아, 물이요. 그렇지, 물부터 넣는 게 맞긴 하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면부터 넣는다는 댓글이 더 많았다 그러면 스프부터 넣었을 거예요. 와, 근데 틈새라면은 원래 매운 걸로 좀 유명하잖아. 빨갯떡. 예전에 친구들이랑 20대 초반 때 술을 먹으러 제 인천 사람이랑 부평에 갔었는데 애들이 밥 안 먹었냐 그러더니 갑자기 빨갯떡을 먹으러 가재. 그래서 술도 먹기도 전에 속이 다 뒤집혔었던. 그때는 매운 거 잘 못 먹었으니까. 요즘에 뭐 유튜브 하면서 많이 먹게 된 거지 뭐. 에어 샤워. 아, 근데 틈새라면도 코가 근질근질한데 이거? 진짜 극한 체험인가? 이거 코부터 간지럽고 재치기 나오나 이거? 어? 나오는데? 아, 이 계란 넣어서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보면? 와우, 오, 빨개! 자, 틈새라면 극한 체험. 얼마나 매울지 면부터 한번 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얘도 목구멍 때리네? 많이 빼야죠. 솔직히 킹뚜껑을 먼저 먹고 나서 먹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제가 도해먹 같은 거 할 때 매운 걸 4개 먹고 막 이러잖아요. 그럴 때는 중간에 좀 텀을 길게 둬요. 먹으면 매운 게 안 느껴지니까. 근데 이거는 제가 먹고 나서 거의 바로 먹는 거라 별로 안 매운데? 아니다. 슬슬 올라온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우, 별로 안 맵는데? 맛있어요. 맛있는데 틈새라면 빨갯떡 그 맛에서 목이 더 따끔따끔하고 냄새 맡으면 더 재치기 날 것 같고 그런 게 좀 추가됐다. 그냥 더 매콤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흰뚜껑은 아까 먹을 때 그렇게까지 막 입이 아프다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얘는 먹으면 먹을수록 뜨거운데 매운 거를 오래 입에 담고 있기 싫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얘가 나네. 어우, 맵다. 근데 먹고 죽을 정도로 맵고 막 이러진 않아요. 흰뚜껑이랑 마찬가지로 매운 거 잘 드시는 분이 먹으면은 매콤하네. 달콤하네. 그러면서 먹을 수 있는 정도. 근데 얘는 맛이 흰뚜껑에 비해서 국물 맛도 그렇고 좀 깔끔하네요. 매운맛에 좀 포커스를 집중시킨 느낌? 너무 칼칼하다. 이게 불닭볶음면을 먹을 때는 국물이 없기 때문에 맵긴 한데 계속 살이 걸리고 막 이런 것들은 솔직히 겪어본 적이 없는데, 국물 라면들은 뜨거운 국물이 이렇게 넘어가면서 목을 빡빡빡빡 때리니까 사레가 들리네. 너무 깔끔해서 김치로 좀 더럽혀줘야 돼요. 어? 이거 방법인 것 같은데? 오! 김치를 입에 넣고 국물을 같이 김치랑 씹어서 넘기세요. 그러면 사레가 안 걸립니다. 진짜로 해봐. 집에서 한번 해봐. 그랬는데도 사레가 걸렸다 그러면은 운이 나쁜 거예요.
틈새보다 킹뚜껑이 좀 덜 맵게 느껴지지 않음? 그거는 따로따로 먹어봐야 될 것 같은데 둘 다 근데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맵냐 느낄 수 있는 그 수준을 살짝은 넘어서서 비슷하게 그냥 매운 느낌이 얘도 맵고 킹뚜껑도 매워. 근데 점차적으로 더 매워지는 느낌은 난 얘가 더 심한 것 같아요. 입안이 좀 얼얼하게 매운 느낌이고 킹뚜껑은 좀 목구멍이 따가운 느낌? 근데 확실히 킹뚜껑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매운 거에만 너무 집중을 하면은 맛은 놓치고 가기가 쉽거든요? 좀 쓴맛도 나고 막 아이고 쎄하고 막 이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는데 두 개가 공통점이 있어요. 맛있게 매워. 일단 맛있게 매워. 그거는 인정. 오케이. 오늘 영상 여기까지.